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하지매입니다. 오늘은 다시마 채무침 맛있게 해드릴게요. 다시마는 염장이 아니고 생다시마입니다. 다시마채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알갱산이 많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몸속에 독소 같은 걸다 끌고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다시마채 많이 드세요.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서 다시마 채 길이가 길어서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주세요. 홍고추 한 개, 청양고추 두 개에 송송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한 개, 송송 썰은 거 다시마에 다 넣어줍니다. 양파 중간 크기 반 개만 썰어주세요. 양파 반개 썰은 것도 다 넣어줍니다. 양념 시작합니다. 멸치 액젓 넣어주세요. 간은 기호에 맞게끔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멸치 진젓입니다. 마늘 큰한 스푼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두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큰한 스푼 넣어주세요. 통깨 넣어줍니다. 양념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틀어가면서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묻혀줍니다. 멸치 진젓 냄새가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맛있게 묻혀주세요. 중간에 한번 간을 보시고 부족하면 액젓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자, 부산할 매표 다시마 채무침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